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함께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키워드는 무겁지만 잘 나가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무겁지만 잘 나가는, 주가가 잘 나가는 걸까요? 어떤 업종, 종목을 말씀하신 건가요, 대표님? 네, 오늘 보니까 앵커님과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요, 옷이. 그러게요. 예, 당장 바꿔 입. 예. 커플룩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예, 네, 일단 그래서 어떤 게 무거운데 잘 가죠? 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예. 무겁다는 얘기는 중장비. 그러니까 예. 무거울 중. 맞죠? 네, 예, 이런 중장비인데 건설 기계 쪽인데 그래도 주가는 잘 나간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중장비 관련된 쪽 보게 되면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거의 2년 되다 보니까 거의 끝날 때 됐다. 그러면 재건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테마도 잠깐 썼었지만 네. 그쪽은 일단 물건도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전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가서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즉 돈을 내야죠. 돈을 내서 재건 비용 놓고 그다음 들어가야 모르는 변화가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혜는 제한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해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 아직 그렇게 빠르게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기대하는 요인들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쪽에서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수혜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쪽에서 실적이 확인되기 시작하기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을 때 그 기반을 닦고 거기서 또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패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기반 닦는 것은 아무래도 이 건설 기계 쪽이 담당한다라는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미국의 리쇼어링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돈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공장 지어라고 하는 네. 대표적인 게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네. 뭐 이런 쪽에서 글로벌 각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산업 생산 시설들이 늘어났는데 그쵸. 그쪽에 따라서 집안 다지는 거, 공사하는 거 다 누가 합니까? 이런 건설 기계 업종이 한다라는 쪽에 지금 단기보다도 좀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기계 관련 중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실적 시즌에도 그랬지만 건설 기계 업종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바로 또 주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해 보고 계세요? 네, 그중에서 두산 밥켓이 실적 발표하고 예.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두산 밥켓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콤팩트라고 하는데 이거 콤팩트 아니고요. 네. 네. 좀 작지만 강한 건설 장비를 얘기를 하는데 건설 쪽 농업 조경용 쪽에 강한 소형 장비 쪽이죠. 네. 이쪽과 함께 포터블 파워, 그러니까 즉 전력 관련된 쪽과 지게차, 산업 차량이죠. 이쪽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이쪽의 성향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다 수혜를 받는 쪽으로 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3,697억, 약 한 3,700억대 나왔는데 이 수준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 그만큼 장사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러게요. 게다가 또 북미 쪽에서는 이 컴팩트 장비가 수요가 높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를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고도 없습니다. 지금 적정 재고가 한 평소에 한 4개월, 5개월 걸리는 물량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고가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빠르게 어떤 수요가 높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실적 아마 1조 이상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시총 5조 원 싸다라는 쪽의 주가는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두산밥켓이 오늘도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했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잘 가고 있고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볼까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건설 기계가 잘 가니까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잘 가야 네네. 되겠죠. 그 중에 하나 대창 단조입니다. 대창 단조. 네. 이쪽은 또 굴삭기 불도저에 들어가는 무한 궤도 쪽에 링크 로라슈라고 하는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와 함께 또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 쪽에서도 크랭크 샤프트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유독 또 강한 쪽은 나도 자동차 부품 쪽에 연관돼 있는데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모품 쪽의 성격이다. 그러면 실적 흐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내부자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공신한 게 계속 임원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 대비해서 주가는 못 갔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99억이었는데 한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보게 되면 시총이 지금 2,000억대, 2,200억대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저평가죠. 이런 쪽이 아무래도 주가를 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창단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장비 건설기계 쪽뿐만 아니라 플러스 요즘 자동차 이야기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 많으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역시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또 10% 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창단조와 두산밭캣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 키워드 무겁지만 잘 나가는 건설기계 업종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자, 어떤 종목 좀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이제 펌프라든지 뭐 타워크레인 그리고 이제 소방 특장차와 같이 건설기계에 대한 이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제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건설이라든지 토목, 뭐 자원, 국방과 같이 종합 사업 분야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 특성상 이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기대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가 소방 분야 쪽에서 이 특장차 사업의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같이 이렇게 고가라든지 굴절 사다리차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이 특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바로 소방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생명이라든지 또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장비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좀 더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방과 관련된 이 특장차를 또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혜도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점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 계획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 쪽에서의 매출 증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가 사실 이제 오늘 윗꼬리를 좀 남기고 주가가 소폭 밀리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은 주가에게는 워낙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비해서 워낙에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충분히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도 그렇지만 여타 이제 다른 재건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가 지금 바닥거래에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